서촌의 헌책방에서 우리나라 골목 문화를 사랑하는 피터 씨를 만났습니다. 오예, 오예.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피터 씨는 5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골목길의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와, 좋다. 그에게 골목길은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다이아몬드 식으로 조그만한 창문 내는 거. 창문 내는 뭐 예전에 무지하게 오래돼서 조선시대 말기인데요. 이거는 영업이고 뒤에 주인집이 그대로 살려서요. 그 지붕이 세서 천막으로 덮었지만. 내가 말한 거는 벽은 문형대로 밑에 터울 그 좀 예술적으로 세팅하고 위에 벽터울 있고 하는 뭐 이런 모양이 원형 그 외부 벽입니다. 그는 개성상인과 골목길의 창조적인 조합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진짜 신기한 동네야. 근데 내 말은 이거 봐요. 이런 쬐끄만한 한옥도 좀 더 크다한 한옥을 이거 다 이쁘게 영업을 개발 가능해요. 그러나 완전히 상업화된 공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인사동은 이게 옛날 정치가 거의 안 남아있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귀 뒤에 골목 조금 들어갔으면 한옥 식당도 있고 하나 뭐 거기는 조금 남았지만 여기 2층 이상 건물이 없었어요. 다 없어져갖고 골동품 다 없어져갖고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골목길이라고 하는 건 서울의 대단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잘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대단히 중요한 역사 유산, 역사 자산을 살리는 길이기도 한데 아쉬운 점은 이 오래된 골목길들이 이렇게 벅벅 지워지고 있죠. 그 골목길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골목의 면에 있는 건물들도 또 되살리면서 또 그 거리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이런 방식, 이게 지금의 세계적인 트렌드죠.